제18이로다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불자야 보살 마하살이 처음으로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와 같은 무량 공덕을 성취하여 대장엄구를 갖추이며 일체 지혜의 수레에 오르이며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며 모든 세간 법을 버리고 부처님의 출세간 법을 얻으이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끌어주시며 결정으로 무상보리의 구경처에 이르게 되나니다. 저 모든 보살들이 불교 가운데서 어떻게 닦아서 모든 열애로 하여금 기쁨을 내게 하나니까 무하니다 답을. 오전에는 초발심공덕품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발심은 원을 세우는 발원인데 그 발원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런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발심한 보살들은 앞으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중생을 향해서 베풀어야 하는지 그 닦고 이루고 베푸는 법을 밝힌다 이래서 밝힐 명자하고 법이라는 법자를 써서 명법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법품은 39품 중에 제18품 18번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명법품에 대해서 묻는 보살은 정진해 보살, 정진해 나가는 지혜의 보살이고 역시 대답을 하는 보살은 계속해서 설법하고 있는 법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정진해 보살이 법회 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불자야 보살 마살이 구 일체지심을 일으켜서 일체지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제 중생이 구하는 게 뭐냐? 중생이 구하는 것은 재권명이라고 그랬죠. 재물, 권력, 명예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인다면 애정 이런 것이 이제 중생이 구하는 것인데 보살이 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지혜요, 지혜. 그래서 이 구하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버린 건 뭐냐? 그 왕궁을 버렸죠. 또 왕권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얻은 건 뭐냐?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재물보다 낫고 명예보다 낫고 권력보다 낫고 애정보다 나으니까 그런 걸 전부 버리고 얻는다고요. 그래서 세간법, 출세간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간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이 재물, 권력, 명예, 애정 이런 것이 세간법을 이루죠. 그런데 출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혜와 공덕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얻은 것이 지혜입니다. 어디 가서 얻었느냐? 보리수나무 아래 가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왜 중요한가? 이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태어나고 죽는다고 하는 것이 뜬 구름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인데 우리 중생들은 지혜로 보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뜬 구름과 같은 것을 뜬 구름인 줄 모르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미혹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못 속에 달 그림자가 보이면 그게 보이기는 보이는데 실제로 달이 아니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자인 줄 모르고 건지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혜로 보면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물속에 보이는 그림자와 같고 젊음 금방 없어지니까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림자와 같고 머리 좋은 것도 그림자와 같고 머리도 이건 내 세포가 줄어들면 영 기억력도 없고 엉망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천하장사도 나이 들면 힘 못 쓰고 그 천하의 미녀 미인도 연세 들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인데 이 지혜는 한 번 얻으면 정말로 이게 오묘해서 억만 년 전 거를 현재 알고 그게 참 중요해요. 억만 년 뒤에 거를 지금 알고 또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생시와 같다. 그래서 석가모니 같이 그렇게 그 명석하시고 깊으신 분이 세상 것 다 버리고 얻은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거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갈 일이 없고요. 문을 안 잠궈도 누가 훔쳐갈 일이 없고 이거는 누가 가져갈래야 가져갈 수도 없는데 대신에 또 지혜는 마음에 든다고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물이나 이런 것은 자식에도 줄 수 있고 뭐 친한 사람에게도 줄 수 있지만 이 지혜는 마음에 든다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빼앗길 수도 없고 그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보살이 무엇을 구하는가? 재물과 명예를 구한다든지 하면 이거는 중생이고 지혜를 구하면 보살이다. 그래서 발심을 한 보살은 일체지를 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지를 이렇게 구해서 얻게 되는데 어떻게 닦아야 저 보살이 불교 중에서 어떻게 닦아야만이 모든 열애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내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묻는 것이 이게 정진의 보살이
도패보살에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심하면 자연히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심수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심한 보살은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제 묻게 되죠. 이때에 법회보살이 정진해 보살에게 말씀하되 훌륭하다. 불자여 그대가 지금 많은 일을 이익되게 하며 많은 일을 안락하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여 세상의 천신과 인간을 어엿비 여기어서 이와 같은 보살이 닦아야 할 정정행을 물었나니다. 불자여 그대가 실법에 머물러서 대정진을 일으키고 증장하여 대전치 아니해서 이미 해탈을 얻고 능히 이와 같은 질문을 하니 열애와 갓난이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며 잘 생각하라.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을 힘입어서 그대를 위하여 그 가운데 조금을 말하리라. 나 정진해 보살이 이제 법회 보살에게 묻는데, 정진해 보살은 많은 것을 닦고 이미 해탈을 얻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다는 말인데요. 재미있는 말이어야지. 벗어난다. 벗을 탈자거든요. 해라고 하는 것은 풀려난다. 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난다. 그 풀려나고 벗어나는 게 해탈이거든요. 그러면 이 풀려난다 이 말은 이제 갇혀 있다 이 말이고,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묶였던 것이 풀어졌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갇히고 어디에 묶였는가? 감옥에 갇혔다 나오면 풀려났다 그러고, 또 뭐가 덮어 씌워졌다가 나오면 벗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에 묶이고 어디에 갇혔는가? 다 우리 생각에 묶여 있는 거지. 생각에. 중생은 무승자박이라고,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생각이 자기를 묶어요. 누가 좋아하랬나 스스로 좋아해가지고 죽을 애를 먹는 거 많거든요. 누가 싫어하랬나 스스로 싫어해가지고 그냥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자심자박인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묶이는데,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줄이 없거든요. 묶는 줄이 없어요. 그래서 무승자박이라.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묶인다. 이게 이제 중생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업에 의해서 중생이 묶인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해탈을 하느냐? 스스로 묶는 일을 안 하면 해탈이에요. 스스로 묶는 일을 안 하면 그게 뭐 하나도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스스로 묶는 일을 안 하면 해탈이다 이거죠. 그 어떤 사람이 그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을 한 아내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온 아이가 하도 미워가지고 굉장히 때리고 구박을 하고 아주 형편없이 고통을 줬대요. 근데 얼마나 미우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못 살고 죽게 됐대요. 근데 죽을 때 하는 말이 그 맨날 때리고
한 그 아내가 데리고 온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 생명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너한테 조금 잘해줄 걸 그랬다고, 아주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죽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운 감정이 싹 다 없어졌대. 그래서 이걸 보면 확실히 마음은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때 내 생명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너한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는데 아주 미안하다고 그 말을 안 하고 죽었더라면 그 미운 감정을 그 사람이 평생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 그렇게 풀어줬기 때문에 그 자기 그 계부, 그 계부에 대한 미움은 없대. 그래서 하나 이제 각오가 섰다면 자기는 누구든지 잘해줘야 된다. 자기가 그 어른들로부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왜 미우냐? 그 미워하는 사람도 참 괴로운 거거든요. 미워하는 사람 자신도. 그런데 미운 거예요. 왜 미우냐?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승자박입니다. 내가 미워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왜 좋냐? 그 좋은 것이 미혹인데 잘못 보고 잘못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없는 거죠. 혹한다고. 혹이라는 건 잘못 본다 이 소리요. 반한다고. 혹하고 반하고 빠지고. 옛날에 그 강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냥 반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빠지면 못 나온다고. 빠지면 못 나온다고. 그래서 나 어디에 빠지나. 어디 빠지는 데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반한다는 소리예요. 반한다. 충청도에서는 혹한다고 그래요. 그 젊은 사람들은 그 혹한다라고 하면 잘 안 오고 아주 속된 말을 쓰는데 뭐라고 그러냐. 뿅 간다 이래요. 그게 한 80년대에 쓰던 말이 아주 뿅 갔다. 완전히 그냥 첫눈에 반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 반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반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미혹이라.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그 연야달따라고 하는 분이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라느냐? 자기 얼굴이 거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내 얼굴이 거울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겁이 덜컥 나가지고 내 얼굴 찾아야 돼요. 이제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들어앉았으니 내 얼굴 찾아야 된다고 온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는 게 그래도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이 거울 속에서 나왔나 싶어서 또 가서 보면 또 들어앉았어요. 거기 또 돌아다니다가서 들다 보면 또 들어앉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고통을 겪다가 어느 순간에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이 여기 그냥 있거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게 뭐냐면 그게 착각인데 거울 딱 보는 순간 아, 내 얼굴이 거울에 들었다. 그 그림자를 진짜 얼굴로 잘못 본 거.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무명 어리석다 이거지. 그걸 미혹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중생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런다 이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몸이 그림자라는 거죠. 우주 만물이 그림자고. 그래서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 꿈과 같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간 게 다 꿈인데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지나간 거 생각하고 막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철철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선방에서 이제 참선을 하는데 그냥 돌아서서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느냐 그러니까 10년 전에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죽은 아들이 불쌍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난다 이게. 그 아들은 지금 극락세계 갔는지
어디 가서 다시 태어났는지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본인은 아들 생각해서 그런다 하지만 아들과는 아무 상관없고 아들은 어느 집에 잘 태어나서 온갖 귀염 다 받고 새 세상을 맞이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스스로 자기 생각에 눈물 나는 거지 자식 때문에 눈물 난다 이건 헛소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전부 사람들은 자기 생각 때문에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고 뭐 영감 때문에 일어난다라든지 가족 때문에 일어난다라든지 이런다고 그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자심자박이고 무승자박이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해서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들었다 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이게 미혹이란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순간에 아, 내 얼굴은 내 몸에 그냥 제대로 붙어 있구나. 이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거죠.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걸 도로 찾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병난 사람이 건강을 다시 찾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발심을 하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는 많은 공덕을 닦아야 이제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닦는 방법이 어떤 건가 이제 이것을 물어요. 그러니까 그 법회보살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이미 일체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었으니 응당이 어리석음을 여의고 정근하여 수호해서 방일하게 하지 말지니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열 가지 종류의 법에 머무르면 이름이 방일치 아니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첫째는 많은 계법을 보호하여 간직하이며 둘째는 어리석음을 멀리하여서 불의심을 맑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마음이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여 모든 잘못을 여의는 것이요 넷째는 공덕을 부지런히 닦아서 물로 가임이 없는 것이요 다섯째는 스스로 일으킨 보리심을 잘 생각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제가 출가의 일체 법무를 가까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일곱째는 모든 선업을 닦되 세간과 보를 구하지 않는 것이요 여덟째는 소승을 멀리여이고 보살도를 닦는 것이요 아홉째 많은 선을 닦기를 좋아하여 단절치 않게 하는 것이요 열째는 항상 자할 스스로 상속하는 힘을 관찰하는 것이니라나 화엄경은 전부 10세로 나가요 이게 아주 화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다른 경에서는 3세를 말하는데 화엄경에서는 10세를 말해요. 10세. 보통 3세 제불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화엄은 10세가 아주 특징이에요. 왜 10세냐 그러면 과거에도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잖아요. 또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있고 현재에도 과거, 미래, 현재 3세가 있으면 이게 9세잖아요. 9세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하지 않는 현재 일념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일찰나. 그래가지고 10세, 그래 9세, 10세가 호상직이라 이게 화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열로 설명을 하고 모든 세계를 열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보살이 발심을 하고 배워나가는 것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어리석음을 여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제 그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러면은 수제 선어포대 이불 원구 세간과보라 이게 아주 참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발심한 보살은 세상에서 공덕을 많이 닦습니다. 이게 보살의 첫째 특징이에요. 공덕을 많이 닦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특징이 있느냐 하면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게 보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온갖 공덕을 다 닦아요. 좋은 일 다 해요. 일체 선법을 다 닦고 일체 악법을 다 물리치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좋은 일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닦겠다고 하는 원과 행을 간직하는 것이 보살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그렇게 닦지만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보살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 게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게 또한 이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면 그것은 뭐냐 하면 중생이에요. 공덕을 안 닦으면 소승이에요. 그래서 소승은 왜 소승인가 하니까 세상 걸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탈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일체 중생을 위하고 불국토 건설을 위해서 공덕은 또 안 닦아요. 그래서 공양을 해야 공덕이 되는데 소승은 공양은 안 하고 응공을 한다. 응공이라는 건 공양에 응하는 거지요. 그 응공이라고는 공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을 받기는 하되 공양을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중생처럼 색에 집착하고 소리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는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하면은 그게 뭐 누구나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소승이라고 하면 아집을 없애야 소승이 되거든요. 아집을 없애서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일은 다 안 해요. 그런데 공덕을 안 닦는 거예요. 소승은 응공만 하지 공양을 안 는다. 그래서 소승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제 보살은 많은 공덕을 닦으니까 소승이 아니거든요. 또 공덕을 닦되 이걸 전부가 중생제도 하는데 지혜를 닦는데 회향을 한다 이거지. 회향 돌려. 그러니까 중생도 아니다. 이게 이제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일체 선법을 닦지만은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살도를 행하고 또 범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범부는 뭐냐? 끊임없이 구하는 게 범부거든요. 구하지 않으면 범부가 아니에요. 그 뭐를 구하든지 구하는 것이 보살이다 이거지. 그리고 고통이 어디서 오는가? 구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구하게 되면 모습이고 구하지 아니하면 주인이다 이거지.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염라대왕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면 이게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걸 구하기 때문에. 참 이 세상 이치가 오묘해요. 저 물고기를 가만히 보면요.
물고기가 뭐 때문에 어부한테 잡히는가? 그거 아시죠? 물고기가 왜 잡히나? 전부 그 먹이 구하면서 잡히는 거예요. 그 묘해요. 그 낚싯밥. 그 낚싯밥 그거 구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서 그 낚싯밥만 알지 자기 몸을 통째로 잃는 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생 이치가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느 낚싯밥에 지금 물려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낚싯밥이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그게 낚싯밥이요. 그러니까 물고기로 말하면 내가 어느 낚싯밥에 물려 있는가. 자식을 좋아하면 그 자식이 그게 낚싯밥이고. 그러니까 자식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 이제 낚싯줄을 땡기면 딸려가야 되고 놓으면 나가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이들을 얼마 안 낳기 때문에 노인들은 값이 안 나가고 노인 값 안 나갑니다. 값이 안 나가요 요새. 그 어린애들은 완전히 왕자예요. 소황제라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소황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삼 제일이거든요. 산에 가면 뭐가 제일인가? 산삼이요. 바다에 가면 해삼이요. 가정에 가면 고삼이요. 고삼. 고삼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값 안 나가요. 고삼 최고라고. 그 왜 그런가? 온 식구들이 그 아이한테 지금 물려 있는 거죠. 오로지 가야 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나갈 수밖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데 다 물리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이치가.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구계락이라 다 즐겁다. 구하면 뭐 즐거운데 그게 아니고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해탈이에요. 무구계락이라 무구. 구함이 없을 때 다 즐겁다. 유구계고요. 구함이 있을 때 다 괴롭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구해도 그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고통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면 중생이고 또 구하지 아니하면 이제 소승인데 보살은 그 닦이는 중생처럼 닦되 또 구하지 않는 건 소승과 같이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아주 건강하게 이제 사는 그 방법입니다.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보살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고 한전 이런 이제 얘기를 쭉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개송까지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송을 설해요. 그때의 법회 보살이 거듭 그 뜻을 선양하고자 하여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서 개송을 설하여 말씀하시되 마음이 보리에 머물러서 많은 복을 모으고 항상 방일치 아니하여 견고한 지혜를 심으며 그 뜻을 바르게 생각하여 항상 있지 아니하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다 환의하임이로다. 견고한 지혜를 생각하여 그 스스로 격려하나니 세상에 의지하임이 없어 물러가고 겁냄이 없고 다툼이 없는 행으로서 깊은 법에 들어가나니 시방 제불이 다 즐거워하이미로다. 나 보살은
뭐와 같으냐 하면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과 같다 그래요. 선장. 그래서 이제 이쪽에 사람이 있고 저쪽에 사람이 있으면 이제 이쪽 사람을 저쪽으로 옮겨주고 저쪽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것이 이제 뭐냐? 중생들한테는 그 세상 것 허망한 걸 자꾸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끌어주고 소승 아라한들한테는 공덕을 닦아라 이렇게 이끌어줘서 보살은 이쪽 소승과 중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장과 같아서 이 보살은 무주처 열반이라고 머물러 있는 곳이 없다. 그게 아주 건강한 정신이에요. 예, 건강한 정신이라는 게 중생들한테는 탐욕을 버리게 하고 소승들한테는 공덕을 닦게 하고 그래서 탐욕을 버린 걸로 보면 보살은 아무것도 구함이 없는 아라한과 같은데 공덕을 닦는 걸로 보면 중생과 같다. 좋은 걸 다 하는 거죠, 보살이라는 게. 그 공덕은 불철주야로 이제 공덕을 닦는 중생과 같이 닦고 스스로 닦은 공덕에 대해서 절대 욕심을 안 내는 것은 소승 아라한과 같이 한다. 그게 이제 보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것을 보되 그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상을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뭐 묶인다든지 빠진다든지 매인다든지 이런 게 없죠. 묶이고 빠지고 매이면 고통인데 묶이는 일이 없고 매이는 일이 없으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늘 편안하고 넉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처가 안락국이라고 하는 게 그 도의 세계예요. 처처, 곳곳이 편안한 세계다 이런 거지요. 그래서 어떠한 세계를 보더라도 그 진실한 내용을 보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조 500년 이씨 왕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찰이 있는데 그게 저 황해도에 있는 서광사거든요. 서광사. 그 서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왕의 의문을 풀어줬다 이래서 해석할 석자하고 임금왕자거든요. 그럼 그 무슨 의문을 풀어줬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이성계가 꿈을 꾸는데 꿈에 거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울을 놓쳤어요. 그게 거울이 박살이 났어요. 그게 이상하단 말이지 이 꿈이.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물으니까 이게 아주 흉조다 흉몽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이제 무학대사 무학스님을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었어요. 거울을 보다가 깨뜨려졌는데 그게 꿈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좋은 꿈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좋은 꿈이냐 그러니까 파경은 유성이라 거울을 깼으면 거울이 쩡그렁하고 떨어질 때 엄청난 소리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대의 이름이 천하에 떨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천양지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거울 깨지는 모양을 보고 나쁘다고 해석을 했는데 이 무학스님은 거울 깨지는 소리를 듣고 좋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물질로는 손해가 갔는데 정신적으로는 이익이 왔다. 이게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거 한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조상들 그 재밌는지요. 엿장수 가위 있잖아요. 보통 바느질 가위는 이걸 뭘 자르는 기능 아닙니까? 근데 엿장수 가위는 소리 내는 기능이거든. 이게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가위를 가지고 소리 내는 생각을 어찌 했는가? 이거 멋진 거예요, 이거 아주. 야,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또 이제 이성계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꽃이
떨어지는 꿈을 꾸세요. 그 아름답고 아주 보기 좋던 꽃이 우수수 다 떨어지는 꿈을 꿔서 또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무학스님한테 가서 여쭤봤대요. 이 꿈이 뭐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꿈이다. 어째서 좋냐? 화락한 유실이라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는다. 화락, 꽃화자 떨어질 낙자 아니에요. 유실, 열매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꽃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꽃 떨어진 다음에 열매 맺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또 같은 문자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천양지판으로 해석하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어디 가서 점을 치는데 글자를 하나 짚는다는 게 문이라고 하는 문문 안에 입구한 거에 있어요. 질문할 문자거든요. 질문할 문자. 그걸 딱 짚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할 문자를 복판을 딱 가르면 왼쪽에도 인군군자가 되고 오른쪽에도 인군군자가 돼요. 그게 그걸 한번 갈라보세요. 글자 아는 분은 딱 가르면 인군군 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군좌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 문자를 딱 이제 갈라서 풀이해달라니까 우군좌군이라 왼쪽에도 인군이요 오른쪽에도 운군이니까 인군 중에 왕 군왕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군왕 그러냐고 이상하다고. 또 그 글자를 가지고 다른 데 어디 가서 이제 해석을 해보려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은 문에다가 입을 달고 다니니까 거린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완전 천양지판 아니에요. 에? 그렇지 않습니까? 문의 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의 입을 달고 다니니까 남의 그 대문 앞에 가서 문전문전에 가서 구걸하는 거린상밖에 안 된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군왕상이잖아요. 군왕상.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한 사람은 문전개구, 문전에다가 입을 달았으니까 이건 거린상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우군좌군이니까 왼쪽에도 인군이요 오른쪽에도 인군이니까 이건 군왕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들이 보는 거 다르고 이게 아버지가 보는 거 다르고 어머니가 보는 거 다르고 딸이 보는 거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혜가 없으면 눈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불교에서 인생이 무상하다 맨날 하는데 무상한 줄 몰라요. 그래서 왜 도를 못 닦는고 하니까 무상을 모르니까 도가 안 닦여져요. 무상한 걸 알아야 도가 닦는데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누가 도를 닦습니까? 생명이 이 호흡 사이에 있는 줄을 아는 사람이 도 닦을 자격이 있다. 생명이 제 호흡지간이라. 숨 한번 내쉬었다가 못 들이시면 죽는 건데요. 그만큼 이 생명이 무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이 도를 닦을 수 있지 무상하다는 것을 절실히 못 느끼는 사람은 도 닦을 자격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무상한 것을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고도 모르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보고도 모르고 영구차를 종종 봐도 몰라요. 그게 어리석음인 거죠. 그전에 그래서 그전에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아버지가 장가 가서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도 그건 모르고 저도 똑같이 장가 가서 고생하고 어머니 시집 와가지고 온갖 고생하는 거 다 보면서도 그건 모르고 저도 똑같이 시집 가서 똑같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모르죠. 천하의 아름다운 꿈만 꾸고 가지 고생한다는 거 꿈에도 모르고 가지요. 그 어떤 사람이 결혼하는데 시아버니한테 밥 해드린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갔는데 가고 보니까 남편은 어디 간데 없고 시아버니가 떡 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울며 불며 살다 보니까 30년을 살아서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눌러 앉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참 내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 아니 시집 가면
시아버지한테 다 밥 해드렸다는 거 그 세 살 먹은 애도 알 텐데 그 전혀 모르고 갔대요. 그 어머니가 시집 와서 하는 거 다 봤을 텐데 모른다. 그게 어리석음이 골수에 배면 눈앞에 펼쳐져도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행위가 이제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명법품이라는 건 이와 같이 그 법의 길을 잘 밝혀서 보살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닦게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와 같이 닦아서 묘법을 얻고 이미 묘법을 얻은 다음에 군생에게 보시하이며 그 군생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과 근본 근성을 따라서 그들에게 마땅함을 따라 법을 연설하이미로다. 보살이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하되 자기의 바라밀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바라밀행을 이미 이룬 뒤에 항상 중생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이미로다. 낮과 밤에 부지런히 닦아서 게으름이 없으며 삼보의 종자로 하여금 단절치 아니하게 하이며 행하는 바 일체 청정한 공덕법을 다 열애의 세계에 해향하이미로다. 나무 이제 보살이 중생들에게 항상 설법을 하지만 자기가 이제 닦아야 할 공덕행은 전혀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닦는다. 이게 이제 그 보살이 닦아나가는 길이죠. 그리고 공덕을 닦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역시 항상 중생 세계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끌어간다. 이것이 이제 보살도인데 보통 이제 불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도생, 성불해가지고 중생제도 하는 거. 그게 석가모니가 간 길이에요. 석가모니가 왕궁에서 어디로 갔느냐? 보리수나무 밑으로 갔죠. 뭐 하러 갔느냐? 성불하러 간 거예요. 그 왕궁에서 왜 갔나?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고 투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런 곳이 왕궁이거든요. 삶과 죽음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리수나무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이 바로 보리수나무 밑인데 성불하러 간 거죠. 도를 이루러. 그 도를 이루고 나면서 어디로 갔느냐? 노계원으로 갔거든요. 그 노계원에 왜 갔나? 성불하러 갔나? 왕권을 얻으러 갔나? 왕권을 얻으려면 왕궁으로 가야죠. 그래서 성불하려면 그 중생들이 우글우글한 대로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중생제도 하러 갔거든요. 그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노계원에 가신 것은 중생제도 하러 갔고 보리수나무 밑으로 간 것은 성불하러 갔고 그래서 성불도생, 성불해가지고 중생제도 하는 것이 그게 불교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생제도라는 게 뭐냐? 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 중생이 왜 괴로우냐 그러면은 어리석어서 괴로우니까 그 어리석은 감옥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중생제도죠. 그래서 이 중생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를 얻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생제도거든요. 이래가지고 중생을 그렇게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런데 같은 세상에 머물러 있어도 지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세상이 극락인 거예요. 또 구하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세상이 지옥이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구함이 없이 머무르면 세상이 극락인데 구하는 마음으로 머무르면 세상이 지옥이다. 이게 차이예요.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럼 왜 구하는가? 미혹한 마음으로 뭘 잘못 보는 마음으로 세상에 살면 구하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살면 안 구하게 돼요. 이게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 몽상으로 살면 항상 구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어른 생각을 전혀 안 씁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항상 아이들 생각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왕자처럼 구해요. 부모한테 뭐 안 매달리니까. 그런데 부모는 애들한테 항상 매달리니까 완전히 하인처럼 그냥 긴단 말이죠. 그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학생들은 그 요새 그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휴대폰 같은 거 그 발신자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이 이렇게 이제 오면 누구한테서 왔는가 번호를 본다고요. 번호를 이제 보기 때 보고 엄마한테서 안 받아버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아버지한테서 온 거 안 받아요. 친구한테서 온 받고 이제 특히 여자 친구한테서 뭐 금방 받고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 이제 이웃집 엄마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한 거라. 하니까 이 녀석이 보니까 아, 뭐 이상한 데서 왔거든. 잘 모르는 데서. 그래 호기심이 나가지고 받았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다 하고 과음을 지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약해지고 구하는 것이 많을수록 매이게 된다고요. 그 며느리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저 결혼한 아들은 완전히 그저 아내하고 지금 있는 걸 좋아하는데 이 괜히 어머니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러. 또 김치 바라지도 않는데 김치 담아다 준다고. 누가 김치 다 먹으래나. 참내 이거 말리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 담아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그 반가워합니까? 김치 아니라 금치를 가져와도 시어머니 오는 건 안 반가운데 온단 말이죠. 참 큰일이에요. 큰일. 보통 일이야. 아, 그 안 매이면 극락인데 자꾸 매요. 자식한테. 그래가지고 김치도 가지고 가니 환영도 못 받죠. 그래가 더 기가 막힌 건 냉장고 문 열어본다고. 큰일 나요. 냉장고 문 열어보면 안 돼요. 그 완전히 자살 행위예요. 절대 며느리한테 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면 안 돼요. 그거 아주 큰일 나고 김치 담아왔으면 조용히 이거 먹으라 하고 주고 커피 한 잔 끓여주면 마시고 오고 안 그러면 그냥 얌전하게 나와야지. 옷장 문을 열어본다든지 뭐 방을 기웃거린다든지 절대 하면 안 돼요. 요새 사람들은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도움을 줘도 간섭받는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 부르주아와 보헤미안 기질을 가지고 있다. 보헤미안이라는 게 황야의 무법자처럼 막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부르주아라는 건 이제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계, 자기 기능, 자기 역할, 자기 지위를 간직하되 황야의 무법자가 그냥 말달리는 그런 자유분방한 걸 또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도 간섭받는 걸 아주 비상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멋진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아다 주고 싶으면 김치를 담아다가 그 아파트면 아파트 수의실에다 딱 맡기고 와서 내가 김치 담아서 수의실에 맡겼으니까 찾아다 먹어라. 이래야 이게 1등인 거예요. 현관문에 들어갔다 해도 50점밖에 안 돼요. 또 그냥 그 들어갔다 하면 그거 냉장고 열어주면 완전히 100점 감해서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구하는가? 그래서 주기만 주되 절대 구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은 세상에서 일체 공덕을 구하되 다 중생에게 회향하고 성불, 지혜를 닦아서 성불하는 대로 회향하지 세상 것을 절대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런 거를 이 화엄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식한테 다 베풀기는 하되 구하는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자기 자리를 찾지. 이거를 그냥 모르고 자꾸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주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 집에 왔다가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3번아 자리 꺼라 5번은 간다 그랬대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와가지고 며칠간 있다가 할 수 없이 정서가 안 맞아서 시골로 돌아가면서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3번아 자리 꺼라 5번은 간다.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아들 집에 가서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집안의 제1번이 며느리고 예, 제1번이 그 제2번이 딸이고 아들이 제3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4번이 왔다 갔다 하는 파출부고 제5번이 그 아버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납니까? 그래서 나 5번은 간다. 너 3번 자리 거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게. 그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신문에. 그 제1번은 며느리고 제2번은 그 손녀고 제3번이 아들이란 말이죠. 그 제4번은 왔다 갔다 하는 파출보고 제5번이 당신이었는데 아 연기에 힘이 안 나서 못 있겠어서 간다 이거예요. 그냥 가도 될 텐데 예? 한마디 해야 되죠. 그래서 3번아 자리 거라 5번은 간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려면 많은 공덕을 닦되 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발심한 보살들은 공덕은 항상 닦지만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명보품에 대한 법문을 마칩니다. 나무영삼불멸학수상